좀 난감하네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에서 재단을 복권시켜줘야 된다. 예. 주말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국에 잠시 들렀는데 이렇게들 나와 계셔서 저로서는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에 참석하고 비자 발급을 비롯해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들른 입장에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따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정상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귀국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시방문하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